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40년 이상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온 미국 최대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건강보험 회사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한국어 서비스팀은 다양한 혜택 및 수백여 개의 처방약을 코페이먼트 제로로 제공하는 향상된 2023년 메디케어 플랜을 쉽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연례가입 기간이 12월 7일에 마감됩니다. 1877-718-3682, 1877-718-3682로 전화하십시오. 지난 주말간 뉴욕시 지하철에서 승객이 선로에 추락하고 칼에 찔리는 등 또 여러 범죄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퇴사하는 뉴욕시경 경찰관 수가 다시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뉴욕시 경찰력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이 지난 21일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시행에 대해 일시 중단을 명령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여전히 온라인 신청을 접수 중에 있습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뉴욕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캐시 오컬 뉴욕 주지사와 공화당의 리젤딘 후보가 토론으로 맞붙기로 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간 뉴욕시 지하철에서 승객이 선로에 추락하고 칼에 찔리는 등 또 여러 범죄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브루클린 머트 에비뉴 와이코프 에비뉴역 엘라인 전철 플랫폼에서 32세 남성이 공격을 받아 선로로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피해 남성은 쇄골골절 등 경미한 부상을 입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인은 그대로 현장을 달아났으며 아직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 4시경 워싱턴 하이츠의 세인트 니콜라스 웨스트 191번 가역에서는 한 10대 여성이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다른 10대 그룹과 말다툼을 벌였으며 그 과정에서 칼에 찔렸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뉴욕시 지하철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22일 캐시 오컬 뉴욕 주지사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맨해튼 그랜드 센트럴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 범죄 해결을 위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지하철역 인근, 플랫폼, 열차 등을 순찰하는 경찰관을 더 많이 눈에 띄도록 해 시민들을 안심시키고 범죄자들을 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지하철 안전계획에 따라 경찰력 투입을 확대해 300개 이상 역에 1,200명 이상의 경찰관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뉴욕시경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경찰이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또 지난 9월 밝힌 지하철 감시 카메라 확대 정책을 더 빠르게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뉴욕주 정신건강사무국 지원으로 50개 병상 규모의 2개의 전담병동을 마련하고 경찰관 주도로 전철 내 정신건강 이상자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올해 퇴사하는 뉴욕시경 경찰관 수가 다시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뉴욕시 경찰력의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올해 퇴사하는 NYPD 경찰관이 4,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퇴사한 NYPD 소속 경찰관의 수는 9월 말까지 3,054명이며 또 같은 수준으로 퇴사가 이어질 경우 올 한 해 퇴사하는 인력은 4,072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지난 2001년 9.11 테러로 수십 명의 경찰관이 희생된 후 3,846명의 경찰관이 퇴사했던 2002년의 기록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치며 지난해 같은 시기까지 퇴사한 인원 2,155명에 비하면 41.7%나 많은 것입니다. 이 같은 퇴사 물결에 대해 경찰 노조 측은 매달 퇴사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인력 비상사태 수준이라면서 뉴욕시 당국의 저임금과 무리한 근무 일정 등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퇴사 물결이 일하는 경찰관들의 근무 환경을 더 어렵게 해 또 다른 퇴사를 초래하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NYPD 제복 경찰관 수는 지난 2000년 4만 명 선으로 최고 수준을 기록한 이래 계속 감소해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찰관 퇴사는 급증하는 범죄 문제, 보석금 개혁 등 범죄 대처 문제, 경찰에 대한 대중의 적대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등 다양한 이유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NYPD를 퇴사한 많은 전직 경찰관들이 경력을 활용해 급여가 높은 롱아일랜드 등 타지역 경찰이나 뉴욕 뉴저지 항만청 등으로 이직하는 것으로 알려져 다른 시정부 기관 대비 기본급여 수준이 낮은 박봉도 큰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연방항소법원이 지난 21일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시행에 대해 일시 중단을 명령했지만 교육부는 여전히 온라인 신청을 접수 중에 있습니다.
지난 21일 제8연방순회항소법원은 네브래스카, 아칸소, 미주리, 아이오와, 캔자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6개 주에서 공동으로 제기한 집행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까지 학자금 대출 탕감의 시행을 보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20일 미주리주 연방법원의 헨리 에드워드 오트리 판사가 원고의 법적 지위 미비를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당초 23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던 부채 탕감은 일단 보류될 전망입니다. 이 결정에 대해 카린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법원 판결까지 탕감이 보류될 뿐 1심 법원의 기각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행이 일시 중단된 상황에서도 신청 접수는 계속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은 교육부 학자금 대출 탕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어제까지 신청 건수가 2,2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뉴욕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캐시오컬 뉴욕 주지사와 공화당의 리젤딘 후보가 토론으로 맞붙기로 했습니다. 최근 몇 주간 퀴니피약 대학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호컬 주지사의 지지율은 50%, 젤딘 후보의 지지율은 46%로 호컬 주지사가 4점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후보의 팽팽한 대립 속에서 리젤딘 후보는 자신은 그동안 호컬 주지사에게 여러 차례 방송 토론을 요청했었다며 그녀는 부재자 투표 시작 후 한 달이란 시간 동안 겨우 한 번 토론에 응한 것이라고 트위터를 통해 꼬집었습니다. 또 그는 이로 인해 토론을 보기도 앞서 이미 많은 유권자들이 부재자 투표 기간 동안 투표했을 것이라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에 맞서 호컬 주지사의 대변인 제렐 하비는 성명을 통해 몇 달간 숨어있던 젤딘 의원이 화요일 토론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며 호컬 주지사는 토론을 통해 그동안 이뤄온 자신의 성과를 전하고 젤딘 후보의 위험한 거짓말을 드러내는 것에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토론은 화요일 오후 7시 맨해튼의 페이스 대학에서 열리며 단 한 번의 토론으로 유권자들은 오는 11월 8일 차기 주지사에 대한 투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올겨울 뉴욕시는 예년보다 더 온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눈은 조금 더 많이 내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립기상대는 태평양 지역의 해수 온도가 낮아지는 라니냐 현상이 3년째 계속되면서 미국 남부지역 기온이 올라 뉴욕 등 북동부 지역도 예년보다 더 온화한 날씨가 될 가능성이 33%에서 40%에 달한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뉴욕주 남부지역은 예년보다 눈이 더 오거나 적게 올 확률이 사실상 동등하며 서부지역과 중부지역은 눈이 많이 올 확률이 33%에서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버팔로 지역은 예년보다 많은 눈이 올 확률이 50%에 달합니다. 또 겨울철 뉴욕시 누적 적설량은 30인치지만 지난해 겨울에는 라니냐 현상에 의해 뉴욕 센트럴파크의 적설량이 37인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최대 한인식당 금강산과 주차장 등이 무려 4,800만 달러에 매각됐습니다. 뉴욕 퀸즈 플러싱 노던 블루버드의 138-28 소재 부동산 소유주인 KIT 리얼티는 지난 주말 이 부동산을 중국계 부동산 개발업자 장모 씨의 4,800만 달러에 매각했습니다. 이 부동산은 대지가 43,313스퀘어피트로 1에이커며 건평은 단층 건물로 13,702스퀘어피트로 약 385평에 달합니다. 이 부동산을 인수한 중국계 부동산 업자는 143,500스퀘어피트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부동산은 올해 초 뉴욕시가 재산세 부과를 위해 산정한 마켓밸류가 1,011만 달러로 확인돼 실제 매각가격은 뉴욕시 평가가격의 약 4.8배에 달합니다. 또 이 부동산 소유주인 KIT 리얼티는 지난 1991년 4월 25일 350만 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밝혀져 32년 만에 13.7배나 오른 값에 매도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KIT 리얼티는 팬데믹 약 1년 전인 2019년 봄 5,200만 달러의 매물로 내놨으며 매입자가 있었지만 매각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금강산 퇴거 소송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예를 감안하면 금강산 부동산 매각 가격은 3년 6개월 전보다 약 400만 달러 낮게 팔린 셈입니다. KIT 리얼티가 1991년 이 부동산을 매입한 뒤 1992년에 한국식당 서라벌이 들어섰고 1994년부터 금강산이 인수해 28년간 운영했으나 렌트비를 내지 못해 올해 2월 중순 강제 퇴거됐습니다. 물가 문제가 중간선거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경제 문제를 더 잘 다룰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ABC 뉴스와 입소스가 지난 21일과 22일 전국 등록 유권자 61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느 당이 경제를 더 잘 다룰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공화당이라는 응답이 38%인 반면 민주당은 24%에 그쳤습니다. 또 이민과 범죄 문제도 공화당을 신뢰한다는 답변이 각각 37%인 반면 민주당은 32%와 22%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신뢰한다는 답변이 48%로 공화당 25%보다 2배 정도 앞섰고 기후변화 문제와 총기폭력 문제도 민주당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연방하원은 공화당으로 다수당이 바뀔 가능성이 큰 반면 상원은 팽팽한 경합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취합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원은 민주당이 46곳, 공화당은 47곳에서 앞서는 반면 7곳이 경합 중이며 하원은 공화당이 225곳에서 우세를 보여 민주당 우세 지역 175곳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보름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도 낙관론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어제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민주당이 여론조사에서 항상 졌기 때문에 선거는 해보나 마나 진다고 보도돼 왔지만 매우 접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의회 휴회 뒤 20개 주 이상을 방문한 결과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치솟는 물가가 공화당에 유리하다는 지적에 대해 인플레이션은 미국만이 아닌 세계적인 문제며 인플레이션 문제가 아니라 생활비에 대한 싸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처방약값 인하, 휘발유 가격 인하 등 민주당이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법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공화당은 이를 위한 모든 단계에서 반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도 선거가 진행됨에 따라 여론의 부침이 있다. 선거가 임박하면 우리 쪽으로 또 한 번의 여론이동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 최고 지도부가 선거를 낙관하는 것은 실제 여론이 조금 호전되는 것도 있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를 포기하는 것을 막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뉴욕 남부 연방법원이 오늘부터 트럼프 그룹의 탈세 혐의 재판을 위해 배심원 선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뉴욕 남부연방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자녀 등은 기소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그룹을 탈세와 회계장부 조작 등 9개 혐의로 기소함에 따라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재판에서 트럼프 그룹의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160만 달러의 벌금형이 가능하며 회계장부 조작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트럼프 그룹은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등이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그룹의 회계사인 엘렌 와이셀버그 전 최고 재무책임자는 세금 사기 등 15개 혐의에 대해 이미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뉴욕주 검찰이 제기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성인 자녀에 대한 금융 사기 재판은 민사 재판이므로 뉴욕 남부 연방법원 재판이 첫 형사 재판이 되는 셈입니다.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다 체포된 중남미인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세관 국경보호국은 2022 회계연도에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불법 입국 시도 238만 건을 적발했으며 이는 2021 회계연도 173만 건보다 37%가 급증한 것입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최대 적발 건수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입니다. 또 지난달 적발한 밀입국 시도 건수는 22만 7,547건이며 이 중 베네수엘라, 쿠바, 니카라과 등 3개국 난민이 7만 8천 건에 달했고 베네수엘라 난민은 33%, 쿠바 난민은 37%, 니카라과 난민은 55%나 급증했습니다. 반면 한때 미국 불법 입국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4개국은 난민이 5만 8천 건으로 베네수엘라 등 3개국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3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3.9%로 블룸버그 통신 전망치 3.3%, 로이터 전망치 3.4% 등 시장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한국 시간 24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한 때 1,443원까지 치솟았다가 1,439.7원에 마감됐습니다. 뉴질랜드 출신 한인 골퍼 리디아고가 한국에서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역전 우승을 차지했으며 재미동포 앤드리아리가 2위에 올랐습니다. 대한항공 에어버스 330 여객기가 23일 필리핀 세부 막탄공항에서 기상 악화로 비정상 착륙 뒤 활주로를 이탈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치러진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서 한인 성씨를 가진 한인 합격자가 약 194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합격자 557명의 3.5%에 달합니다. 코로나19 등 미국 전염병 대응의 총책임자인 로셀 윌렌스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자택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워싱턴포스트와 조지 메이슨 대 공동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의 10명 중 6명 이상이 대학 입시에서 아시안 등 소수인종을 배려하는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기공명 영상기기 MRI의 핵심 소재인 헬륨이 부족해지면서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0월 24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